8일 오전 10시 11분쯤 경남 진주시 수정동 중앙시장 내 한 상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불로 시커먼 연기가 확산하면서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가 화재 발생 13분 만에 초진되면서 해제됐습니다. 다행히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6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.